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관련해서 브리핑 안내해 드릴 거고요. 네,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 주식 콜센터가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특별한 선물도 들고 왔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 최근에 좀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네, 비타민 같은 선물도 들고 왔으니까 꼭, 네,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가 7월 18일 최고가 2,500원을 기록하고 지금 현재 18,4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닥도 다지면서 네, 지금 차트 이쁘게 그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투자자별 매매 현황도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네, 지금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네,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 연기금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 네 기관과 그 다음에 보험에서 이제 물량 많은 물량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좀 좋은 소식이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 주시고요. 그리고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들고 왔어요. 주식콜센터에게 선물 네, 하나 받아가기 네, 무상증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상증자를 한다는 게 아니라요. 네, 9월 달에 무상증자 들어가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릴 선물. 네, 1대 9. 한 주를 갖고 있으면 9개의 주식을 주는 무상증자 이 선물을 제가 드릴 거예요. 네, 010-3172-8706번으로 네, 무상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무상증자 관련된 네, 선물 무상이라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콜센터가 어렵게 구해온 선물이에요.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네, 비타민 같은 네, 선물을 들고 왔으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 합병 허가권자 된 금감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감원에서 우리 주주님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정신고서 제출로 효력 연기, 금융당국 압박에 한발 물러서 두산그룹이 16일 두산 바켓 분할 및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에 관한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날은 두산이 사업 재편을 위해 금감원에 처음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데드라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네, 금감원에서 계속 네, 합병 불가 네,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수익 네, 나 손실 보지 않게 금감원에서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두 번째 정정 금감원 압박에 두산 사업 재편 좌초 위기 내달 10일까지 재편안 통과 못하면 2주 뒤 열리는 주총도 물 건너간다. 네. 우리 금감원 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기업 인수합병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금감원에서 반대한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또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우리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열받았습니다. 네. 왜요? 두산그룹의 횡포 때문에. 이대로 두고 볼수 없다! 두산그룹 분할 합병 국민연금이 무산시키나 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2대주주 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 주목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네, 제가 말로만 해서 좀 안내해 드릴 수 있지만
왜이 기사를 읽어드리느냐?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두산그룹의 밸류다운 사업 구조 개편 논란의 이대주주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드가 될 전망입니다. 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6월 말 기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박해 지분을 각각 6.94%, 6.49% 보유한 2대주주입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그룹 3사 중 최대 주주의 지분을 30.39% 가장 낮은 회사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필두로 외국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 카드를 활용해 반기를 들면 분할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한도로 6천억 원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은 28,900원입니다. 즉, 전체 발행 주식 수의 4.5%인 2,872만 주가 이탈하면 분할합병은 철회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의 64%를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해도 이 한도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반대를 할 거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합병 무산. 네, 합병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만약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저울질할 경우 오는 9월 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기권 혹은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네, 안건을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의결권 행사 외에도 국민연금은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해 비공개 대화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박해, 두산 로보틱스의 보유 목적으로 단순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실은 환기원 책임, 투명 경영, 평가 미흡 예상하지 못한 우려 등 발생 시 단순 투자를 일반 투자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특정 기업을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해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반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의결권 미흡, 실명 공개 압박, 금감원 3분기 바로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은 반대가 될 거예요. 합병 무산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주식 콜센터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좀 많이 지금 힘드시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힘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합병 진행하기로 했다가, 합병 처리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그 얘기도 솔솔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우리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손실 보시면서까지 매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우리 조금만 힘내주시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원전 관련해서도 좋은 이슈와 호재 또 나올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최대 1,500억 회사채 발행, 네달초 목표 올해 두 번째 초달, 평가 엇갈리는 지배구조 개편 변수. 진짜 머리가 좋아요. 저는 진짜 두산그룹, 욕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두 번째로 공모채 시장을 찾는다. 이달 수요 예측 거쳐 다음 달 발행할 중이다. 네, 9월 만기가 돌아오는 공모사채의 차환을 위한 조달로 관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초 신용등급 상승과 실적 훈풍에 힘입어 목표 금액 배 이상의 증액 조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 전망은 상승세지만 현재 두산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이 이루어지는 점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공모체 발행은 우리 두 번째, 지난 2월에도 시장을 찾은 당초 목표 금액의 두 번째 달하는 1,000억 원을 조달했고, 당시 2년물, 400억 원, 1,550억 원, 3년물, 100억 원에 930억 원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회사채 발행 주관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맡았습니다. 와, 여기저기 우리 주주님들 뒤통수 치려고 아주 그냥 두산그룹이 아주 머리를 잘 굴리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진짜 싫습니다. 수십조 내더라도 K원전 쓰겠다. 한국 세일즈 외교 단골로 떠오르는 이 나라. 우리 원전은 100년 사업. 한국 체코 밀월 관계. 양국 교역 4년새 1.5배 성장. 반도체 2차 전지 수소 협력 기대. TIPE로 경제 영토 확장 가속화다.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남미, 벌써 23개 국가 서명했다. 40개국 목표, 시장 개방, FTA보다 거부감 적어, 글로벌 사우스 등 개도국 포커스.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 이슈와 호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주식 콜센터 합병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K 원전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4개국, 헝가리, 폴란드, 핀란드, 불가리아, 그다음 중앙아시아 3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앙골라, 시에라리오, 말라위 등, 중남미에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브라질에서 우리나라의 원전을, 지금, 아우, 나 우리 좀 설치 좀 해줘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차곡차곡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관련해서는 솔직히 합병, 이 악재 빼놓고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것도 있어요. 초대형 사건 잇따라 1조 5천억 판 커진 중재시장. 천억 넘는 분쟁 연달아 접수. 3분의 1이 건설 사건 역대 최다. 두산 포스코 추가 공사비 갈등도. 지금 우리 수천억대 초대형 사건 심리 중입니다. 지금 우리 두산그룹과 한수원, 그 다음에 포스코와 지금 소송 중이고요. 건설 중재 최다.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나와졌어요. 지네들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합병은 무산될 거다라고 조금 강조 드리고요. 금감원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연기금에서도 무산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힘내주시고요.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 준비해놓은 거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식 콜센터, 선물 받아가기, 무상증자 관련된 거예요. 무상증자. 9월달에 무상증자 진행합니다. 1대 9예요. 한 주를 갖고 있으면 9개를 줍니다. 010-3177-8706 번호로 무상증자의 무상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우리 투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기 진행을 하고 있어요.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기. 무료로 텔레그램방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주도권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무료로 추천 드릴 거예요.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시고요.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십니다. 투자금 100만 원으로 시작할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가져올 필요 없어요. 100만 원으로만 진행할 거예요. 100만 원으로 해요. 1개월 차에 100만 원으로 제가 200만 원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2개월 차에는 200만 원으로 400만 원. 3개월 차는 400만 원으로 800만 원. 4개월 차는 800만 원으로 1,600만 원. 5개월 차는
1600만 원으로 3200만 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6개월 차부터는 매달 수익금 3200만 원이 생기실 겁니다. 010-3172-8706번으로 숫자 1번, 그 다음에 여기에 무상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숫자 1번, 네, 100만 원으로 5개월에 3200만 원 만들기, 그 다음에 무상 증자 선물 주식 콜센터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힘내시라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꼭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혹시 주식 콜센터에게 직접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 네, 주식 콜센터 뭐 솔직히 혼자 떠들고 있지만 정작 우리 중요한 우리 주주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주식 콜센터 010-3172-8706번으로 문자 주세요. 문자 문의. 그럼 주식 콜센터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오늘 8월 19일 현지 시간 11시 8분입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고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